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기술 수행평가 폭력 자동차 만들기 지금 학교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거나 놓쳤던 부분을 집에서 할수 있도록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만들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영상으로 안내될 거니까 모르겠는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고 제품을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상도를 작성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만의 개성 있는 형태를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똑같은 예시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예전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알려준 선생님의 예시대로 만들어 보니까 재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체 차체의 높이와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쌤이 알려줬던 구상도와 치수가 다르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혹시 선생님이랑 똑같이 만들었던 친구들은 이 치수대로 수정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부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품도도 지난번에 예시로 알려주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치수를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상도 평가, 도면 평가가 있다고 첫 시간에 평가 기준을 알려주었지만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이 예시를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고 본인 종이에다가 본인 양식에다가 선생님이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그려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품도가 다 완성되었다면, 우드락을 마름질해서 차체를 만드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의 첫 시간에 아마 재료를 다 받았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품도대로 치수에 맞게 우드락의 마름질 선을 그린 다음, 선을 따라서 커터칼로 깨끗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드락 본드로 차체를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우드락을 자르는 방법을 일단 영상으로 안내를 할게요. 우드락을 깨끗하게 자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드락을 자를 때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를 대고 하는데 보이나요? 우드락을 자를 때 요령 없이 함부로 막 자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은 조립했을 때 모양이 당연히 엉망이겠죠,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우드락을 절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커터칼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커터칼 끝부분이 날카로운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날카롭다면 사용하면 되지만 끝부분이 뭉툭하거나 많이 닳아있다면 이 끝부분을 잘라내서 새 칼날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를 대고 우드락을 자르는데 커터칼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 각도를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커터칼의 각도를 최대한 높입니다. 30도 이하로 이렇게 눕혀줍니다. 그리고 선을 그은 곳을 자르는데 자를 때한 번에 자르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살살 힘을 줘서 잘라냅니다.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보이나요? 아마 영상에 목소리가 잘안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커터 칼날이 날카로운지 그리고 커터 칼날을 각도를 눕히는 것 그리고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빼서 여러 번 긁어내듯이 자르는 것요세 가지만 지킨다면은 누구나 우드락을 깨끗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잘라서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알고 지금부터
오드락을 잘라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오드락. 자, 먼저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여러분들이 받은 오드락에 부품도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자로 치수를 재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연필로 그려줘도 되고 볼펜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름질 선을 그려줍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옆판 한 개가 오드락 하나를 다 차지했어요. 굉장히 크죠, 그죠? 마찬가지로 옆판, 반대쪽 옆판과 창틀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남은 하나로 윗판 두 개와 뒷판과 앞판을 이렇게 마름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영상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그 방식대로 깨끗하게 이 선대로 잘라주었더니 이렇게 부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간 부품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른 부품들을 우드락 본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붙이기 전에 여기 보면 뒷판이죠. 뒷판. 모터가 설치될 뒷판은 사진과 같이 모터의 크기만큼 잘라냅니다. 모터의 크기는 여러분들 받은 그 키트 세트 안에 보면은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터를 이렇게 한번 대보고 모터의 크기만큼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 모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모양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모터를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체 위에 모터를 올려도 되고 선생님처럼 일부를 판해서 이 모터를 쏙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선생님처럼 한다면은 모터가 설치될 부분을 이렇게 미리 잘라놓는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 동봉된 이런 약통이 있습니다. 약통.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우드락 본드거든요. 이 우드락 본드를 이용해서 차체를 하나하나씩 이어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드락 본드는 딱 붙였을 때는 미끌미끌거리면서 잘 붙지 않아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 아주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드락 본드를 이용해서 붙인 다음에 잠시 동안 시간을 두고 건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모든 재료를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치수에 맞게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잘랐기 때문에 전혀 어긋남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붙은 거를 볼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상도를 잘못 그렸다든지 잘라낼 때 엉성하게 잘랐을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이 어긋나게 붙게 될 겁니다. 이 어긋나게 붙어서 삐뚤삐뚤한 모양이 되는 경우에도 감점 대상이 된다는 거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 뒷면,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나중에 모터가 설치될 곳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 그리고 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밑판을 설치를 한다면 나중에 이 안에 건전지하고 스위치하고 모터를 넣을 건데 밑판을 설치하면 넣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밑판은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은 차체를 제작했다면 여러분들 키트에 같이 내장된 모터와 건전지 그리고 스위치 이세 가지 부품을 전선으로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전선 끝에 피복을 벗겨서 여러 가닥의 전선 끝을 꼬아서 먼저 하나로 만들어 준 다음에 나올 사진과 영상을 보고 건전지, 스위치, 모터를 서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고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건전지에 보면은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이 두 가닥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끝에 보면은 이렇게 피복을 벗길 수 있도록 끝머리에 달려 있거든요. 이 피복을 모두 벗겨준 다음에 벗겨주면 이 안쪽에 작은 여러 가닥의 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빗자루처럼. 그럼 이 끝을 꼬아가지고 한 개의 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선을 이런 식으로 다 꼬아주기 바랍니다. 잘 꼬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전선 끝을 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꼬아서 한 개의 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을 꼬아주었다면은 그 다음으로 건전지와 스위치 그리고 모터 이세 개를 전선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전선 색과 설치되는 꼬는 위치를 잘 보고 연결해주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건전지에서 나온 검정색 선은 스위치에 보면은 단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에서 나온 검정색 선은 이 단자의 가운데 단자의 구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검정색 선은 스위치 보면은 가운데 말고 양쪽에 두 개의 단자가 있죠, 그죠? 왼쪽에 연결해도 되고 오른쪽에 연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의 단자에다가 이렇게 구멍에 바늘귀에 실 꿰듯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꼬아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단자 중에 하나가 비겠죠, 그죠? 이거는 빈 채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건전지에서 나온 빨간색 선과 모터에서 나온 빨간색 선을 두 개의 선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서 모터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위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류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를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자에다가 얘를 꽂아서 끼워서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아까 전에 꼬아놨던 전선을 이렇게 바늘귀에 실 꿰듯이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실을 전선을. 그리고 스위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꼬아주면 이렇게 풀리지 않고 단단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렇게 해서 건전지에서 나온 검정색 선은 가운데 단자에, 모터의 검정색 선은 왼쪽이나 오른쪽 단자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꼬아주는 과정에서 이 전선끝과 이 모터의 전선끝이 이렇게 닿이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닿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전류가 통하게 돼요. 스위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각자 섬세하게 꼬은 다음에 만나는 선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전기 테이프, 절연 테이프가 있습니다. 절연 테이프로 이 끝부분을 이렇게 감아줘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단단하게 감아주고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남은 빨간색 선두 개는 두 개를 이렇게 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뭐 설명해 줄 필요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꼬아준 이 빨간색 선요 부분이 검정색 선 아까 전에 단자 있는 부분에 닿이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모터, 건전지, 스위치 이세 가지를 차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양면 테이프를 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스위치하고 모터 건전지 순으로 차체에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건전지를 설치할 때 차체의 무게 중심을 고려해가지고 가운데 쪽에 설치해서 차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먼저 선생님은 외부에서 스위치를 켤수 있도록 이 옆판 위에다가 창문 옆에 이렇게 꿈을 팠습니다. 칼로. 그리고 안쪽에 이제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스위치를 이렇게 끼워줬어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 우드락 본드나 아니면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안 움직이도록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스위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다음 모터를 설치를 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모터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안쪽에서 모터를 넣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빼낼 텐데, 이 옆부분이 너무 얇기 때문에 모터를 올리면은 앞으로 쓰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모터를 지지할 수 있도록 남은 자투리 재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드락본드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모터를 넣어가지고 이 조형물 위에다가 구조물 위에다가 모터를 양면 테이프 혹은 글루건으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모터 끝부분에 프로펠러를 장착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프로펠러를 장착했지만 여러분들은 프로펠러를 맨 마지막에 장착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펠러를 한번 설치하면 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터까지만 설치하고 프로펠러는 마지막에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자체에 맞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모터를 안에서 이렇게 빼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모터를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이 조형물을 이 구조물을 차체 안쪽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 보이도록 이렇게 설치해도 상관없고 이 모터를 바깥으로 빼서 여 위에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모터를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자, 이게 안쪽에 설치된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설치한 스위치가 안쪽에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터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설치가 됐을 겁니다. 자, 요두 개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건전지는 지금 덜렁덜렁 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건전지를 설치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딱 설치를 했으면은 떼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근데 이 왼쪽 그림은 X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은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직접 해본 건데, 이 차체, 뒤쪽 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모터도 뒤에 있고, 그죠? 스위치도 뒤쪽에 있고, 건전지까지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딱 세웠을 때, 자동차가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 건전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건전지를 뒤쪽 편에다 붙이지 말고 차체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면은 안정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 건전지가 이 모터가 있는 뒤쪽 편에 붙게 된다면 차가 뒤로 넘어지게 되니까 반드시 가운데 쪽이나 가운데 차체 쪽이나 위판이나 옆판 쪽에 붙여주는 게 무게중심상으로 안전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은 이제 차체의 축과 바퀴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빨대와 축과 그리고 바퀴가 내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꺼내가지고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빨대가 각자 한 개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빨대를 절반으로 잘라서 차체에 걸칠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한번 대봅니다.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체, 선생님이 차체 폭이 지금 10cm거든요. 근데 이 빨대를 절반으로 자르면 딱 10cm에 맞게 이 빨대가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차체가 이거보다 더 좁다면은 10cm보다 더 작게 잘라야겠죠, 그죠? 근데 더 크다면은 아마 빨대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빨대를 받으러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보고 난 다음에 이 빨대에다가 축과 바퀴를 설치할 겁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이 빨대 두 개, 그리고 축두 개, 그리고 바퀴 네 개, 그리고 바퀴 고정용 부품 네 개를 준비를 합니다. 모두 다 있죠, 그죠? 자, 동영상처럼 빨대에 축과 바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대에다가 축을 끼우고, 바퀴 하나를 설치하고, 반대쪽 바퀴를 끼워서 설치를 합니다. 아주 쉽죠, 그죠? 근데 이 바퀴가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퀴 고정용 부품을 바퀴 왼쪽에다가, 한쪽에다 끼워주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대 끝에 얘네들이 닿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돼서 빨대를 잡고 축을 돌리면은 바퀴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드락본드를 이용해서 바퀴와 바퀴 고정용 부품 사이에 우드락본드를 집어넣어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드락본드가 마르게 되잖아요. 그럼 바퀴가 더 이상 양옆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바퀴와 바퀴 고정용 부품을 끼워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대에다가 바퀴와 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우드락본드가 다 마르면은 더 이상 이 바퀴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바퀴가 삐뚤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드락본드가 마르기 전에 똑바로 자세를 취하도록 모양을 딱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드락본드나 글루건 같은 게이 축과 빨대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퀴가 굴러가지 않겠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로 이 빨대 안쪽에 우드락본드나 글루건 같은 접착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축을 두 개를 설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한 두 개의 축을 글루건으로 차체 양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 우드락본드로는 이게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 3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마지막 3차 시에 선생님이 교실에 글루건을 몇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루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차체에다가 바퀴를 이렇게 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글루건을 차체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글루건 핫멜트, 글루건 액이 이 빨대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축을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루건이 다 마르면 이 끝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이축 부분이 보기가 싫죠, 그죠? 이 부분을 니퍼로 잘라내 주면 되는데 가위로도 잘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좀큰 가위 같은 걸로 잘라내면 충분히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은 자투리 재료를 이용해서 차체를 꾸미고 완성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우드락을 쓰다 남은 우드락을 추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바퀴의 커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받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우드락을 5mm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긴 쫄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를 여기 외형에 맞게 자른 다음에 우드락본드로 이렇게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은 테두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자동차가 굉장히 예쁜 모양이 됩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다양하게 개성 있게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추가 재료나 아니면 재활용품을 이용해가지고 덧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이 바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점 미리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구상도로 제시한 모양과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리고 표면도 아주 깨끗하게 잘립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확인하면은 수행 평가 점수는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올렸을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땅에 놔두면 느린 속도지만 이렇게 풍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뿌듯하네요, 그죠? 자, 선생님은 지금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제품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속도를 낼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작게 만들면은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풍력 자동차 만들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각자 개성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